안녕하세요 친구들, 효나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효나가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요. 동화책의 제목은 도도 싹둑인데요. 이 친구가 자기 머리를 싹둑 자르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도 싹둑. 도도는 엄마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싶어요. 엄마 앞머리도 내고 싶고요.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미미 머리도 내가 다 잘라줬는걸? 오른쪽을 자르면 왼쪽이 길고, 왼쪽을 자르면 오른쪽이 길고, 머리가 자꾸 자꾸 짧아졌어요. 도도야! 또 머리가 그게 뭐야? 엄마는 도도를 데리고 부랴부랴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지요. 머리 길이를 맞추려면 짧게 잘라야겠어요.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눈 감고 있어? 사각사각 가위 소리가 기분 좋았지요. 도도야, 이제 눈 떠도 돼. 그런데 가운데 문통 잘린 데는 어떻게 해도 가릴 수가 없겠는걸? 도도는 파마를 하기로 했어요. 파마하면 진짜 예뻐지겠지? 다 나만 쳐다보면 어쩌지? 도도야, 머리 다 됐어. 엄마, 파마 너무 잘 나왔다. 아유, 귀여워라. 왜? 마음에 안 드니? 도도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집이 너무 멀어 보였어요. 엄마, 좀 빨리 와. 슈, 이 머리 어떡해? 안경도 써보고 머리끈으로도 묶어보고 머리띠도 써보고 모자도 써보고 머리핀도 써봤지만 모두 다 안 예뻤죠. 후! 뭘 해도 이상해! 도도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죠. 도도야, 너 머리가 뭐니? 으앙! 도도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애를 울리고 그래? 가뜩이나 속상했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도도야, 많이 속상해? 이거 안 되겠다. 아빠가 미용실 가서 혼 좀 내줘야지. 정말? 도도는 귀가 솔깃해서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치! 문 닫았잖아. 집에 갈래. 잠깐! 안에 아줌마 있을지도 몰라. 아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예, 머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나와봐, 나와보라고. 아, 나와서 책임을 지라고. 미용실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었어요. 아빠, 나 괜찮아. 그냥 가자.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요? 중국집 주인인 아저씨가 인상을 썼어요. 도도는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아빠 그만 가자니까.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혼났잖아. 도도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짧은 머리칼 사이도 바람이 불었지요.
원래는 엄마처럼 예쁘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서 싹둑 잘라봤는데 예쁘게 안 나와서 엄마가 겨우 미용실에 데려갔는데 뽀글뽀글 파마도 해보고 해도 안 예뻐져가지고 됐는데 효나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효나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진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파마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효나는 너무 파마하는 거 싫어해서 뽀글뽀글 머리에 싫어해요. 파마를 할 거면 약간만 여기만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게 더 예쁘게 보여요. 자, 그럼 친구들은 좋았나요? 좋았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댓글 안 남겨주셔도 좋아요 무척 좋아요. 그럼 나중에 만나요. 안녕.